예, 뭐. 아니, 이거 저 사실은 힙합 하러 왔는데 지금. 아니, 도끼 구경, 집 구경하다가. 의자는 제가 콘서트 때 썼던 의자인데요. 아, 이거, 그리고 여기는 그 욕조가 있어요. 야외 욕조. 저기 저 64빌딩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 또 아, 이게 정신이 좀 맑아야 창작이 되니까. 다음에 수영복 챙겨오시면 다 같이. 아, 여기서? 네. 그래요, 그래요. 꼭 챙겨오세요. 아, 여기 고양이 있네, 고양이. 네, 고양이 방. 이 전경을 구경을 하고 있구나. 야, 쟤는 지금 진짜 너무 한강을 보면서 만나고. 아니 느낌상으로는 내가 지금 갇혀 있고 저게 반대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네, 이게 아... 원래 용도 이 방의 용도가 제가 침실로 써야 되는 용도인데 근데 고양이한테 내줬어요. 그럼 보여 어디 자요? 저는 이거 조그만 방에 이제 대단하다 정말 니들 야. 여기 이제 작업실. 여기 이제 작업실. 네. 아, 도끼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구나. 야, 여기 또 저 남산 타워가 보이네. 네, 남산입니다. 앞에는 64빌딩, 뒤에는 남산 타워. 야, 이 집도 지금 그 한 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사진 안 할. 아, 렌트로. 네. 집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른 거 사는 건 그렇게 좋아한데. 네. 집은 아니가 그러니까 꿈. 제 꿈에 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뭐였는데요, 도끼는?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봤던 게 미국에 이렇게 흑인 래퍼들이 아, 그래.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거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릴 때 못 해봤던 거를 하나씩 이뤄야지라고.